김남국 의원은 벌써 4일째 잠적 중입니다. 어디에선가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걸로 보이는데 잠적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회생 가능성은 줄어들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본인이 없는 사이에도 의혹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입법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당은 그동안 가상화폐 업체 직원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보자고 주장해왔는데 침묵으로 버티던 야당이 오늘 결국 동의했습니다. 입법 로비 의혹이 탄력을 받게 된 거죠. 정민진 기자가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사무처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에 보낸 답변서입니다. 위메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개인정보라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위메드에서 만든 코인을 보유한 시기에 게임업체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에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요청을 거부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위메이드란 이름으로 국회에 출입한 것만 14차례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국회 사무처는 상임위 의결을 거치면 제출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국회 출입 기록을 요구를 했으나 개인정보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의혹을 우리 해명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의 현명한 판단을. 침묵하던 민주당도 오늘 오후에서야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운영위는 자료 요구 열흘 만에 출입기록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동의가 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위메드의 로비 가능성을 지적했던 게임학 회장은 협박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하고 제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 메일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국회 출입 기록을 협조 형식으로 검찰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